시작해봅시다. 자, 첫 문장. 자, the moon has only a negligible atmosphere. The negligible이 무시할 수 있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달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with no air인데 with no는 without하고 같은 말이야. 그리고 뭐가 없죠? With no air for humans to breathe 나는데 이게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목적격이 등장하면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은는이 가려서 하는 거죠.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공기?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다는 거죠. 자, 달은 뭐해? 달은 어떻대요? 됐죠? 두 가지 얘기했는데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대기밖에 없어요. 대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로 대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다. 그 다음에 it's gravity 나는데 뭐의 중력이? 누구의 중력? 달의 중력은 is just 6/1/6 of Earth이니까 6분의 1이에요 이게. 지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and its temperature 온도, 기온이란 뜻이야. 자, 이 달의 기온이 ranges가 동사인데 저 동사 아니네. 주어다. 기온의 범위가 주어예요. 미안해요. 동사 여기 있네요. 이게 어떻다? 극단적이다. 하이픈 나오면 즉 다시 말해서 라고 해석해요. 자, 온도의 범위가 극단적이다. range는 명사하고 동사가 품사 둘 다 있어서 여기 동사 있으니까 주어절이죠. 명사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bove the boiling point of water in the sun인데 이 해가 있는 곳이에요. 해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 이상? 끓는 점 이상. 물이 끓는 점 이상이고. 그죠? 자, approaching이 나왔는데 approaching absolute zero in the shade인데 in the shade는 아까 in the sun하고 반대죠. 그러면 그늘에서는 어떻다? 절대 온도에 근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사 구문인데 이 뒤에는 absolute zero 이게 목적어가 있어서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ing을 쓴 거예요. PP형 나오면 틀리겠죠. 자, everything Armstrong and Aldrin 자, did on the moon 하는데 잘 보시면 이 구조 everything 주어져 동사 바로 왔어요? 바로 안 왔지? 그래서 끊는 거야. Armstrong and Aldrin 주어고 뒤에 동사 왔으니까 우리 항상 뭐 하자고 했죠? 이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자고 했어. 이거 우리가 무슨 절의 수식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주어다. 그럼 우리 뭘 찾자고 했죠? 두 번째 동사를 찾자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쌤이 써볼게. Depending on 이런 식으로 쓰면 왜 틀리겠어요? 인 전치사예요. Depending on은 전치사라기 때문에 여긴 동사 나올 자리죠. 정확히 여기가 좀 두 번째 동사가 나올 자리고 여기가 무슨 자리야? 다시 한번 본동사 자리예요. 본동사가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전치사인 Depending on은 나오면 안 되겠죠. Depending on은 뜻이 뭐냐면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라란 뜻이고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 없는 자리죠.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 동사는 세 가지 맞추자. 뭐뭐뭐? 수태 시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depending on이 안 된다라는 건 당연하고요. 그죠? 지금 주어로 보니까 everything, thing, body, on으로 끝나는 건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주어가 아 이거 단수구나. 그럼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거 동사로 되어 있죠. 과거 동사는 단수 복수 수일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아까 얘기했던 depending 그건 안 된다. 그건 전치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뭐에 달려있다는데 depend on은 뜻을 세 가지로 기억하면 돼요.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세 가지로 뭐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이 세 가지로 기억하면 돼요. 그럼 뭐에 달려있다? Space suit and their portable life support system인데 두 가지에 달려있는 거죠. 전사의 목적어 첫 번째 뭐예요? 스페이스수트예요. 첫 번째 목적어고 엔드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목적어 뭐야?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 이게 두 번째 목적어죠.
자, 다시 한번. Everything Armstrong and Aldrin did on the moon. 그래서 Armstrong과 Aldrin이 달에서 했었던 모든 것들은 뭐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우주선, 우주복과 생명유지장치. 포러블이 휴대용이에요. 그래서 휴대용 생명유지장치에 달려있었다. 맞죠? 그 다음 하이픈 달. 즉, 다시 말해서 자, which provided the micro environment. 자, 다시 잘 보면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래서 주어전이 빠져 있잖아. 동사부터 왔죠? environment. 목적어 왔으니까 문장 구조 어때야 돼?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나왔죠?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수식해 버린 거야. 자, 그럼 여기 뒤에 뭐 빠져 있지?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미소, 서식, 환경. 그냥 환경 해석할 때요. 이 환경을 제공해 준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우주복과 생명유지장치예요. 하이프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었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보면 뭐에 달려 있었어? 거꾸로 이렇게 수식까지 해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했었던 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 두 가지. 우주복과 생명유지장치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해석됐죠? 이게 필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the suit insulated 나는데 insulated는 동사인데 이게 원래 단열시키다, 단열하다예요. 단열이 뭐냐면 열 같은 걸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 사람들을, 대문 여기 두 사람이죠? Armstrong과 Aldrin. 이 사람들을 뭐로부터 단열시켜줬어요? 달의 극심한 기온, 온도로부터 차단시켜준 거예요. 그죠? 막아준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고 했지, 그래서? 원래는 단열시키다, 차단하다 뜻이에요. 그럼 보여줬다 할 때는 protect를 써도 되겠죠. protect 되겠지만 여기서는 단열시킨 거예요. 열을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본동사 또 나왔죠? provided protection. 자, from environmental hazard. hazard가 위험이라는 명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danger죠. 얘도 있고 또 누구도 있나? peril 이란 단어도 있어요. peril 이게 명사예요. 위험. 그 다음 여러분 책에 나온 누구? hazard. 하나 더 얘기해보면 jeopard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위험이란 뜻을 가진 명사예요. 위험.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위험과 cosmic rays가 우주에서부터는 방사선들. 우주방사선이라고는 이걸 우주방사선이라고 보세요. 우주방사선. 그럼 우주방사선들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했다는 건 보호해줬다는 얘기야. 보호를 제공했다는 건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네이버 나왔죠? 자, 여기는 별표 치시고 자,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이니까 enable은 몇 형식 동사라고 배운 적 있어요? 5형식이에요. 자, enable은 여기 좀 써있긴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주어 enable 그 다음에 목적어인 명사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죠? 투부정사. 얘가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쌤 이거? 주어는 목적어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여기에 allow 들어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allow가 들어가도 문법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해석도 같아요. 다 똑같은 문법에 적용이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enable 나왔지만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여기 to breed 왔죠? 조심해야 돼요. to 부정사, to 부를 동사원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 allow 마찬가지 몇 형식? 5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정사 보이죠? 그리고 병렬구조예요. 잘 봐.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왜 did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잘 보세요. 우리 병렬구조라고 했잖아. 누구누구누구누구 병렬구조인 줄 볼까? 누구? 과거동사, 과거동사, 그죠? 그리고 여기 또 과거동사,
and 과거동사야. 잘 보세요. 이거 가장 쉽게 가르쳐 드릴게. 병렬구조 배운 적 있잖아. 병렬구조 할 때 접속사 어디에 써요? 가장 마지막 거 앞에다 써요. 그래서 지금 and라는 접속사 어디에 쓰였지? allow 앞에 쓰인 거야. 그럼 병렬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끝났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왜 did가 그럼 왜 안 되냐? 그럼 여기가 끝났으면 여기다가 접속사 썼겠지. 근데 여기 and 있잖아. 내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did를 쓸 때랑 do를 쓸 때랑 병렬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 여기다가 allow do를 썼죠. 과거니까. 여기였죠. 과거 동사예요, 분명. 그리고 여기 and. 병렬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뭘 썼냐면, do라는 보기하고 did라는 보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죠? 지금 보니까. 잘 봐.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두가 왜 나왔냐면 투부정사끼리 병렬구조예요. 얘하고 투부정사끼리 병렬구조여서 투두인데 두가 생략, 여기 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끼리 병렬구조가 됐을 때 이 행동을 얘가 했잖아. 그럼 다시 한번 두를 썼을 때는 행동의 주체가 누가 되죠? 그렇죠. 행동의 주체가 목적어가 돼요. 그럼 목적어가 누군지 보자. 누구죠? 애스트로넛이죠. 우주비행사들. 얘는 우주비행사들이 돼요. The astronaut이 되죠. 근데 did를 쓰게 되면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 볼까? 얘가 되게 되면 행동의 주체가 주어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 주어가 누군지 볼까? 쭉 앞에 올라가 보세요. 주어가 누구였는지. 쭉 가봐. 원래 주어 누구였죠? 이거였죠. 우주복. 그러면 the suit. 우주복이죠. 그럼 이제 동사를 봐봐. 일을 하는 게 우주복이 일을 하겠어요? 우주비행사들이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주비행사들이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행동의 주체가 astronaut으로 봐야죠.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얘는 답하면 안 돼요. 문법 조심하자. 여기 특히 조심하세요. 병렬구조, 간단한 구조지만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 적었어요? 병렬구조 조심하시고. 그럼 마지막 부분 해석을 좀 눈여겨봅시다. 여기 allow부터 다시. 여기 end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누구죠? 한 번 더. 누구였어? 우주복이죠. 우주복은 누가? 누가? 우주비행사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move about.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 마찬가지 to 생략되니까 목적격 보호자리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의미상의 조화 없어도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리고 누가? 우주비행사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해석됐죠? 구조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the suit host 나왔는데 host가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뜻이 뭐 있죠? 주체하다 뜻도 있고 그 뜻도 막 여기서는 다른 뜻도 있었는데 장비를 주체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장비를 뭐 했다? 제공했다. 제공했다. provide 뜻이에요. 명사로 왔으니까 끝나야겠죠? 안 끝났으니까 뭐의 수식을 받았어? 관계사들의 수식을 받은 구조예요. 보이죠? 이렇게. 그럼 어떤 장비를 제공했니? 라고 했죠. 어떤 장비를 줬어요? 한 번 더. allow. 또 나왔죠? 우주비행사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provide 같은 뜻으로 보면 되죠. 자, communicate with 할 때 communicate는 자동사, with 전치사.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했어요. 우주복 안에 뭐도 있다는 거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비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with colonists in Colombia above the moon 에서 누구하고 소통을 해? 자, communicate with, and, with 보여요? 그럼 다 병렬구조야. 하나,
둘, 마지막에 접속사, with. 병유구조죠. 그러면 우주선, 우주복을 입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끼리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누구하고? Above the moon, 어디에 있는? 달 위에 있는 컬럼비아호에 있는 컬린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with mission control, 나왔는데, 우주 비행 관제 센터예요. 지구에 있는 우주 비행 관제 센터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하는 장비. 보이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문법 조심하자. To communicate with, 이 부분.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배웠잖아요. 얼라 5형식 배웠지? 한 번 더. 다음 문장. 자, the suit also 나왔는데, also 들어가면 무슨 문장? 주제문. 우주복은 또한 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또 한 번 enable, 또 보였다. 또 5형식이야. mission control,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also가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죠. 우주복은 우주비행 관제센터가 뭐 할 수 있게 해줬어? 신체 기능, 우주비행사들의 신체 기능을 모니터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모니터가 무슨 뜻이야? 뭐뭐를 감시하다거든. 감시하다. 그럼 감시하다가 모니터 말고 다른 단어는 없을까? 어떤 단어가 될까요? 예를 들면 superv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감시하다거든? 감시하다, 감독하다. 일단 모니터가 가장 적합하긴 해요. 감시하다, 지켜보다 이 뜻이니까. 자, so they could head off or deal with stress or dangers인데, 우리 so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뭐뭐? 하도록. 얘가 so that 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석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대가 누군데? 우주비행사들이죠. 우주비행사들이 head up 뭐 하거나, 혹은 deal with stresses or danger 뭐 하도록? 스트레스와 위험을, deal with가 뜻이 뭐야?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뜻인데, 동요가 누가 있죠? handle, deal with, take care of도 있어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자, 요 지문은 어법인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어법 위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정리하세요.